예,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죠. 특히 지지자들 앞에서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거침없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주한 미군 문제를 꺼냈습니다. 한국과 무역에서 계속 손해를 보면 3만 2천 명의 주한 미군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 미군 철수와는 다른 차원의 발언이긴 합니다만 우리로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말이죠. 이미지 기자가 이 발언의 전후 맥락을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열린 공화당 후원 행사장.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적자에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데도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언급했다고 녹취록을 입수한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미군 3만 2천 명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고 말한 겁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때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We have 28,000 people on the border separating South Korea from this maniac in North Korea. We get nothing. What did we get nothing?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이제 막 시동을 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